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맞이 좀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짜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여름 신상 쿠션이랑 또 여름 쿠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주셨던 그런 쿠션들까지 5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들은 제가 전부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 기존에 계속 쓰고 있던 쿠션이 아니라 새 쿠션이기 때문에 지속력, 무너짐, 색상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각각 적어도 3번, 4번 이렇게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후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신라면시점 티핑과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이제 여름 휴가 철이니만큼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구매하고 싶으신 제품들 신라면세점 그리고 티핑 후기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쿠션들 라인업은 홀리카홀리카, 헉슬리, 더페이스샵, 에스쁘아 그리고 롬앤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가지고 왔고요. 헉슬리, 에스쁘아, 더페이스샵은 신라면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만큼 제가 티핑 후기에다가 개별적으로 간단한 글 정리와 사진 함께 첨부해가지고 후기를 적어둘게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쿠션들 하나씩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간단한 피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23호 톤의 건성 피부이고요.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면 건성이랑 중성 그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쿠션은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 베이지 컬러인데요.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조금 궁금한 쿠션이기도 해서 이거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 같은 경우는 일단 퍼프부터 조금 남달라요. 퍼프가 되게 구멍이 송송송 나있는 그런 퍼프로 되어 있고 쿠션의 가장 큰 특징은 커버력이 높고 꽤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의 쿠션이라는 점인데요. 이 쿠션은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 컬러 자체가 얼굴에 거의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화사해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쿠션인 것 같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쿠션을 제가 써보니까 피부 표현을 예쁘게 만들어주려면 정말 소량으로 이렇게 얼굴 반 전체를 다 한다는 생각으로 발라주면은 건성인 제가 사용하기에도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 색상이 화사한데 파우더리하니까 다크닝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화사한 피부 그대로 좀 얼굴이 칙칙해 보인다?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음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여기 볼 쪽에 모공이 살짝 있는 편인데 조금만 두껍게 많은 양을 발랐다 하는 날은 여과 없이 좀 많이 두터워 보이는 요거는 좀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정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쿠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현 자체는 멀리서 봤을 때 완전 매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꽤 윤광이 돌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요게 기름기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무너짐도 깔끔한 느낌이라서 피부 표현은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 테이핑 쿠션이 이제 건성한테 잘 안 맞을 거다라는 좀 그런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다크닝 부분이나 지속력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파우더리한 쿠션 치고는 당김이 거의 안 느껴져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대신에 양 조절이 정말 정말 중요해서 양을 조금이라도 많이 했다. 조금 많이 올린 것 같다 하는 날은 그때부터 피부 표현이 이미 두꺼워지고 약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바쁠 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쿠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을 중요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름에 유분이 많이 나와서 나는 조금 더 파우더리한 느낌의 쿠션이 좋다. 베이스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촉촉하면 이렇게 블러셔가 잘 안 먹거든요. 블러셔할 때 유철 부각이 조금 신경 쓰였다 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쿠션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호불호 중에는 호였습니다. 그 다음 쿠션은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 EX 45 허니 컬러이고요. 이게 이름이 하드커버 글로우잖아요. 그래서 커버력도 높으면서 좀 글로우한 느낌이 드는 쿠션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쿠션의 후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가벼운 쿠션이에요. 그래서 발릴 때 되게 편하게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쿠션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쉽게 바르더라도 코옆이나 요철 부각, 모공 부각이 거의 안 느껴졌던, 그래서 피부 표현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제 스타일은 아니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름이 하드커버잖아요. 그러면 좀 커버력이 높은 제품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바르면 하드커버보다는 그냥 글로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 아닌가.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 제품이에요. 하나를 살짝 포기해야 하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라서 커버력이 1도 없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에 비해서 글로시함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에 쿠션을 올렸을 때 색상이 파운데이션을 올렸다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토너 크림을 발랐다? 이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그 파운데이션 색상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은 느낌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색상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쉬웠고 저의 취향은 아니었던 쿠션인 걸로. 그리고 무너진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처음 피부에 올렸을 때부터 굉장히 글로시한 정말 예쁜 윤광이 돌아요. 대신에 제가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밖에 나가서 5시간, 6시간 정도 지속을 했을 때 피부가 거의 개기름이 잘잘 올라온 것처럼 굉장히 번쩍번쩍한 엄청 기름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윤광이 도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촉촉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은 과한 번들거림이 아닌가.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에 나왔으면 더잘 썼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쿠션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생얼 피부처럼 좀 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장한 듯안한듯 꾸안꾸 느낌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쿠션입니다. 그 다음 쿠션은 헉슬리 커버 쿠션 온 에티튜드 3호 샌드 듄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쿠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헉슬리랑 저는 홀리카홀리카가 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쿠션들은 조금 더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살짝 매트한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조금 독특하게 이름이 둘다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느낄 때 커버력보다는 조금 더 촉촉함에 중점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얘는 글로시함보다는 그냥 약간 윤광이 촤르르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실키한 그런 마무리감인 것 같고 저는 헉슬리 쿠션이 가장 좋은 점이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쿠션도 마찬가지로 바르면 되게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바를 때 커버보다는 투명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톤업 느낌으로 이렇게 화사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투명한 파운데이션을 올리는 느낌이라가지고 색상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얇게 바르고 나서 좀 커버를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는 볼 쪽이나 아니면 다크서클 쪽이나 이렇게 한번더 올리고 싶다 하는 부분에 덧바르면 덧바른 부분에서 커버력이 더 높아져요. 커버력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가지고 이 쿠션이 가격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3만원대.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얇게 바르고 조금 더 덧발라도 뭔가 피부가 텁텁하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맞았을 때좀 커버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무너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짐이 정말 정말 예뻐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무너짐이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바를 때는 막 진짜 예뻐, 막 완전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발리진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크닝이 살짝 있는데 거의 못 느끼겠고 무너짐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는 그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무너짐이 정말 예쁘다라고 느꼈던 건이 쿠션인 것 같아요. 글로시함이랑 매트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이 커버는 내가 컨실러를 따로 쓰면 된다. 아니면 커버력은 난 많이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나는 무너짐이 조금 더 중요하다. 지속력이 중요하다. 빠르고 편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리고 첫인상보다는 두세 번 썼을 때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느꼈어요. 두세 번 쓰면 쓸수록 아 이거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 쿠션은 더 페이스샵 잉크레스팅 쿠션 N203 내추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여러분 더 페이스샵에서 쿠션 이번에 새로 출시된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찍어서 바를 수 있는 쿠션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더 페이스샵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도 잘 썼고 투구 쿠션도 굉장히 좋아하는 쿠션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요 쿠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발림성은 끈적인다거나 아니면 매트하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정말 편하게 진짜 누구나 편하게 다잘 바를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게 진짜 적절한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 아마 더페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엄청 얇다 엄청 두껍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비교적 얇은 편에 속하면서도 커버력도 꽤 높고 요철 부각 하나도 없고 색상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쿠션은 밀착력이 정말 정말 좋아가지고 찍었을 때 모던함도 거의 안 느껴지고 아이 쿠션은 정말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유명해져도 될것 같은 쿠션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쿠션이 좀더 마음에 들었던 게이 쿠션 안에 내용물이랑 이 퍼프가 굉장히 궁합이 좋더라고요. 이 퍼프가 좀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도톰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후두리 찹찹 진짜 휘뚜루 마뚜루 막 바르기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이 쿠션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블러셔 올려도 요철 부각 거의 없이 잘 발렸고 건성이신 분들, 지성이신 분들 다 두루두루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쿠션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색상에 저는 가장 어두운 N203 컬러 선택했는데 더 페이스샵 235는 진짜 235. 조금 화사해진다거나 이런 느낌 하나도 없이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원래 호수보다 조금 더 밝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션은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데일리 쿠션 이런 느낌으로 잘 쓰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가장 큰 단점. 이 쿠션이 살짝 다크닝이 있더라고요. 235가 원래 자연스러운데 다크닝 면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사면 진짜 싸게 살수 있더라고요. 가격 대비 경쟁력이 정말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쿠션은 롬앤 제로 쿠션입니다. 색상은 베이지 235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롬앤 쿠션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쿠션이잖아요.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인생템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후기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쯤 사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이 쿠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격 대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만족감을 느꼈던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롬앤 쿠션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도 커버력 있게 발리고 그리고 꽤 보송한 피부 표현이 된다는 점인데요. 밀착력도 꽤 좋고요. 적은 양으로 피부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 같은 경우도 적은 양으로 얇게 펴 바르는 게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조금 두텁게 바르면 피부 표현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느낌이고 얼굴에 얇게 펴 발랐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았던 제품이에요. 건성인 제가 사용하기에 기초를 대충대충 해줬다? 아니면 너무 가볍게 해줬다 하는 날에는 조금 들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쓰기에 조금 매트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교적 지성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쿠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쿠션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건 마찬가지로 색상인데요. 색상을 저는 23으로 선택했는데 이 컬러가 막안 예쁜 컬러까진 아니에요. 예쁜 컬러이긴 한데 뭔가 바르면 살짝 텁텁한 느낌이 들어요. 베이지 235는 235이신 분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컬러고요. 많이 톤업되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서 살짝 텁텁해지고 그러면 목 색깔이랑 똑같아지는 화사한 느낌은 없는 그런 컬러였고요. 무너진 부분에서 코끼임이나 뭐 요철이 많이 끼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장시간 외출 후에는 약간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롬앤 쿠션에 총평을 해보자면 사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본품만 하면 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잘 만든 쿠션인 것 같아요. 다른 쿠션들을 제쳐두고 이게 가장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여름에 사용해보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을 제외하고 가을, 겨울, 봄좀 건조한 시기에는 바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후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롭게 구매한 쿠션 5가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번 여름에 가장 손이 잘갈것 같다 하는 쿠션은
헉슬리랑 에스쁘아 이렇게 두 개를 잘 쓸 것 같아요. 더 페이스샵도 괜찮고 나머지도 괜찮지만 하루 종일 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날은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쓴다 할 때는 헉슬리를 쓸 것 같습니다. 무너짐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새롭게 구매한 쿠션 5가지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여름 쿠션 리뷰 찍고 싶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한 번도 안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써보고 기록도 해놓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쿠션 같은 경우가 개개인의 피부 타입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후기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